배우 정유미와 가수 강타가 최근 성결례를 마쳤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정유미 측이 이에 입장을 밝혔다. 정유미 소속사 미스틱스토리 측은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31일 이데일리에 입장을 밝혔다. 이날 앞서 스포츠 경향은 유튜브 채널 연애짱 TV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정유미와 강타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올가을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며 두 사람의 결혼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이 결혼설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7일 두 사람이 올해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강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이 연애 중인 것은 맞지만 결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정유미 소속사도 같은 입장을 전했었다. 두 사람은 두 번의 열애설 끝에 지난 2020년 교제 사실을 인정, 현재 공개 연애 중이다. 열애 인정에 앞서 정유미가 과거 강타의 팬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의 만남에 더욱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정유미는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학창시절 강타의 본명을 담아 실연 마누라라는 아이디를 썼다고 밝히는 등 그를 향한 팬심을 드러낸 바 있다. 이인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 @gmail.com